80? 80. 아니 퀴즈가 아니 신호 때문에 갑자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예끼야 나 이뻐 아유, 반갑습니다, 고배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모고슴 TV. 오늘 또 한번 달려볼 텐데요. 오늘은 조금 좀 색다르게 목적지를 정해놓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등포구. 영등포 렛츠고. 첫 번째, 어디로 갈까요? 자, 대한옥이라고 1970년에 오픈해서 51년째 운영하고 있는 찐 노포 맛집. 보통 이런 건 외워서 오지 않아요? 아. 좀 외우고 싶었는데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면 제가 읽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우리 그 고바야시. 고바야시. 고변은 바르고 야무지고 시원시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네. 오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고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그 제작진들과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난 딸기 바나나. 아니야 그냥 그렇다라는 거죠. 아 제가 오늘 밥을 하나. 올림픽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진짜 좋네요. 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 아, 나 이거 얘기했잖아. 깜빡이 켜고 들어오라고. 이봐, 두 개나 건너뛸 거면서. 아, 하나네요. 하나네요. 근데 한 차선만 들어올 건데 왜 이렇게. 저는 유턴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라디오가 들리고 있는 건가요? 아, 그렇네요. 아, 하, 프로다, 프로. 아, 제가 배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강남은 1년 내내 막혀요? 강남 사시는 분으로서? 뭐 왜 라디오가 자꾸 켜지지? 어? 왜 켜졌죠? 아까 분명히 껐었는데? 어? 왜 켜졌지? 우와 나 소름 돋아. 이렇게 소름 돋을 때는 에어컨을 줄여야죠. 아 그래요? 네, 추우니까. 추우면 소름 돋으니까. 이봐! 어? 어? 라리라리나 왜 자꾸 왜 켜지지? 야, 니네 장난치냐? 왜 켜지지? 어 왜 자꾸 켜지지? 누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는 켤 수 있는 게 없어요. 오! 어, 진짜 신기하네요. 소리를 줄이죠. 아 이게 너무 막히니까 할 게 없네요. 저 이게 궁금해요. 노란색이 있고 저게 흰색이 있잖아요. 번호판이. 네. 왜 달라요? 노란색은 영업용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나 그거 몰랐어. 아 진짜요? 네. 버스도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파란색인가? 버스는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영업하는 차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차예요? 봉사하는 차예요? 뭐 응급차예요? 무슨 차예요? 119는 무슨 색깔이에요? 번호판? 차마다 판 색깔이 다 달라요? 아무 얘기도 안 해줄 거예요? 어 노란색이잖아요 버스도 영업용이지. 아니 영업용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확인하고 얘기를 해주냐고요. 아 제가 확신이 없어서. 자 이제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올림픽대로도 50이에요? 제한속도 몇 킬로죠? 아, 또 물어보는 거예요? 80km인가? 80? 80. 아니 퀴즈가 퀴즈가 아니고 근데 지금 빨간불에 안 들어왔거든요. 70km까지 어 70km도 안 들어온다. 아 80일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강변북로는요?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강변북로 50인데 아 그래요? 그럴걸? 올림픽대로는 뭐였지? 강변북로 그냥 이럴 거면 네이버랑 할까 봐요 방송을. 아, 아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한속도 70에서 80. 70에서 80? 어 맞잖아요. 아니 근데 50으로 아. 아. 야 이거 뭐야 너무 귀여우니까 걷어내라. 아 고바야시 너무 귀여워. 아 맞았는데 80이다! 그쵸 80이잖아요 맞아. 근데 왜 저희는 계속 14, 15km로 가죠? 올림픽대로. 올림픽 저희 데뷔곡이죠 형돈이와 대준이. 예. 월요일도 막히고 화요일도 막히고 소형차도 막히고 대형차도 막히고 우리 인생도 다 막혀. 이 정도면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에요? 지금 이거 실선이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실선은 두 겹이잖아요. 이건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두 겹이에요? 네. 왜 이렇게 두껍나 했네?
그럼 저 앞에 차들이 다 잘 모르고 있는 거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한 줄짜리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두 줄은 절대예요, 절대. 진짜? 자, 저희가 영등포구 이제 여의도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의도 온 만큼 여의도를 한 바퀴 좀 더 한번 돌아볼게요. 네네네. 네, 또 여의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저 앞에 보이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국회의사당입니다. 아, 멋있어요. 저기에 둥근 둥근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전설, 저기 뚜껑이 열리면 마징가 제트. 아, 진짜 확실히 고바야시네요. 저희는 태권브이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죠, 그죠, 태권브이. 어, 그냥 바로 그냥 마징가 제트가 나오는. 자, 대한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대한옥을 저희가 가서 밥을 먹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프로그램은 차에서 한 번도 내리지 않습니다. 기름값 외에는 쓰지 않아요. 와, 여기 여의도에서 참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빨간색 건물 뭐죠? 뭐지? 더 현대 서울. 우리 오늘 가는 여기가 더 현대 서울? 세계적 건축가 리차드 로저스가 건축을 했대요. 저희 때는 리차드 막스였는데. 리차드 기어. Looking for night. 저 여의도 공원 가을 되면 진짜 예쁜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요? 아, 우리 개그맨들은 꿈 같은 곳이지. 꿈 같다고 하면 보통은 약간 연애나 되게 그런. 왜냐면 저희 때는 개그맨들이 신인 때는 여의도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KBS를 갈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도보로 다녔어야 됐어요. 왜죠? 모르겠어요. 여의도에서는 차 타고 이러면 KBS 가려면 꼭 저쪽을 여의도 공원을 들러서 가야 돼서 갈 때마다 되게 좀 설레이고 막 그랬죠. 깜짝. MBC 어디 갔어? 여기 MBC인데? 뭐야, 이거 뭐가 들어오는 거야 지금? 내 MBC! 내 MBC인가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개그맨 시험 방송사가 제일 처음 방송 개그맨 시험 방 뭐라 그러더라? 제일 처음 개그맨 시험 본 곳이 MBC였어요. 2000년도에. 형님 KBS 출신 아니신가요? 시험 봤다고요. 떨어졌죠. 아, 그래요? 와, MBC가 없어졌어? 보라색 건물? 일단은 제가 갈 곳은 아닌데. 아, 옆이가 바로 KBS 본관. 아, 제가 저기 시험을 4차까지 보고. 4차? 1차, 2차, 3차, 4차. 1차가 서류고 2차, 3차가 실기, 4차가 인터뷰. 동기 중에 유명하신 분 또 누가 있나요? 내가 누구게?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이정수 씨, 그다음에 김병만 씨. 아, 네, 그다음에 김다래 씨, 본진영 씨. 내 끼야, 나 이뻐, 따랑이. 불안하니까 기름을 좀 넣고 갈게요. 네네네네. 아, 근데 여의도 기름값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항상.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 아, 전국을 다 조사해 보셨어요? 네, 저희 그 예측 그 뇌피셜에 의하면. 저희는 오피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름을 좀 넣고 가겠습니다. 국회 앞 주유소 비싸기로 유명하다고 저 들었거든요. 경유 가득이요. 아, 1925원이나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요. 아, 진짜 비쌉니다. 지금 여의도는 상황이 뭐가 없어요. 잘 지켜지고. 저 봐! 저 자전거도 끌고 가잖아요. 이야, 좋네요. 청정구역이네요. 약간, 그죠? 저희 방송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당연한 거이긴 합니다만. 자, 진입금지네. 진입금지네요. 학생 자전거 끌고. 학생 우리 팀의 앞머리. 자, 아저씨 오토바이. 아저씨 안 돼요. 위험하다 저건 진짜. 안타깝습니다. 사거리가 확실히 뭔가 위반 상황이 딱 잘 보이네요. 사거리가 제일 위험한데, 그죠? 사실 그렇죠. 교통량도 많고. 제가 이제 요 어렵다는 영등포 로타리로 갑니다. 여기가 영등포 로타리가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만 잘못 계속 돌아야 돼요.
이게 여섯 개인가 하나 6개인가 그렇거든요. 영등포가 한번 잘못 돌면 계속 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야? 어디야? 교차로에서는 차선 이동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다른 데로 가는데요? 여기는 어디죠? 또 잘못 들어왔네. 우측으로 빠져서. 자, 우리 여러분께 대한옥이 어딘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는 길인데, 이거 봐요. 여기는 끼어들기가 쉽지 않아요. 영등포는 끼어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쓱 좀 이렇게 해볼까요? 그렇죠. 이봐, 이거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니까 이러면 머리 이렇게 집어넣어서. 근데 좀 양아치 아니에요?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하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쓱 좀 대가리를 좀 이렇게 좀 쓱 좀 이렇게 열어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고 8.145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동. 진짜 어렵게 구조가 돼 있죠. 진짜 어려워요. 근데 진짜 길이 되게 복잡하고 탭길도 많고. 깜짝이야. 저 욕하는 줄 알았어. 자, 요거 잘못 들면 또 난리 납니다. 영등포 로타리에서는 잘못 길 하나만 잘못 계속 돌아야 돼요. 요쪽인가 저 사이길인가 네, 있어요. 갈 수 있는 길이죠? 네. 요쪽 맞죠? 네, 맞습니다. 이쪽 없는데 길이? 여기네. 여기예요? 여기 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데 다 주차되는 거예요? 선이 없는 경우. 이런 지금 골목길에 아무것도 없잖아. 주차해도 되는 거야? 아니, 뭐 물어보면 시원하게 나오는 거 없이 전부 다 이것만 하고 있으니. 사실 이게 명확하게 이게 진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시고 대한옥 찾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이쪽으로 들어야 되죠. 없는데? 대한옥! 여기 있네요. 설렁탕 꼬리수역 전문점.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대한옥이 여기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좋네요. 지금 약간 배가 고프긴 해요. 다음. 이게 끝인가요? 네. 두 번째 맛집이죠? 어디로 갑니까, 저희가? 저희 화목순댓국입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KBS 별관에 있다고 하고요. 아까 우리가 별관 지나왔잖아. 다시 가는 건가요? 루트를 어떻게 이렇게 짰어요, 선생님. 아니, 왜냐면 신호가 봐. 네. 이건 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지나갔어야 되나요? 아니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황색이 앞에 보였기 때문에 네. 멈추는 게 맞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고변도 그렇고 운전은 그런 식으로 이런 이거 신호를 지켜도 욕먹고 이러면 좀 강남과는 좀 다르죠 느낌이. 여의도는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로터리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복잡하다. 근데 생각보다 도로교통 준수는 더 깔끔하다. 좋다. 네. 자, 화목순댓국. 먹지는 않지만. 저희는 절대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네. 오른쪽에 있습니까? 설마 이 왼쪽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왼쪽이. 요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저희 되게 자주 가서 먹었던 데인데. 저희는 활동할 때 자주 가서 먹어가지고 유명한 맛집인 줄 몰랐어. 여기 이름이 화목순댓국이야. 순댓국 좀 먹고 싶네요. 다른 방송에서. 저는 저기 2002년부터 다녔거든요. 2002년 개그맨 되자마자 진짜 맛있어요. 놀면 뭐하니 두 번 방영되고 유재석님 단골식당이라는데 뭐 유재석님이랑 같이 와보셨네요. 재석이 형이랑은 안 와봤고 호동 형이랑 정원이 형이랑 저희 예체능 할 때 저기서 저희가 먹고 막 제가 정원이 형하고 호동 형한테 뽀뽀를 했죠. 자, 오른쪽에 63빌딩. 63빌딩 옥상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글쎄요.
노란색 신호, 아, 죄송합니다. 아, 신호 때문에. 깜짝이야. 노란색 때문에 지나가면 안 된다면서요. 이게 스무스하게 아니었으면 이거 지나가야 된다니까? 아, 63 빌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63 빌딩 꼭대기에 뭐가 있게요? 저게 뭐죠? 뭐가 있죠? 힌트. 넷플릭스 1위. 드라마 1위. DP. 군사시설인가요? 그렇죠. 군인들이 대공포 초소가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 빌딩. 오른쪽을 두고. 오늘 어떠셨습니까? 사실 여의도가 예전부터 많은 그런 산업의 중심이었잖아요. 금융이든 정치든 인지도, 인식에 비해서 잘 몰랐거든요. 네. 오늘 그런 것들을 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장님이 설명도 잘해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법규보다는. 그 신호등 색깔로 매겨본다면요? 완전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저도 뭐 여의도동만큼은 파란색. 하지만 아직도 이륜 차들의 예측 출발이라든지는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네, 조금씩 있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뭐 먹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본부 가야죠.